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목소리가 좋은 남자 GBM 굿보이즈맨을 찾는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 바나나는 남자 심사위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VL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놀랍게도 저는 지각했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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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돌, 여러분들의 스트리머 와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제2회 목적 일남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앵글이 보이면 헐크인거야? 본인은 사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귀와 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계시는 이번 콘테스트의 주최자 앵글이. 아, 반갑습니다. 옹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다음은 본인 왈. 와따시와 펜타이다. 목소리는 써본 사람이 안다. 투수들의 여왕님, 이초옹님. 안녕하세요. 이초옹입니다. 오늘 사실 사심 채우려고 왔고요. 잘 듣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 같은 스트리머, 스트리머 같은 웹툰 작가, 가짜 같은 진짜 코의 주인, 만능의 스트리머, 만능의 모습입니다. 잘 들어라. 나는 여기서 유일한 남자 심사위원. 나는 정말 공정하게 목소리와 연기력으로 승부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잘 기억해. 내가 진짜 평가단이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콘테스트의 주인공 여러분들이죠. 호명해주시는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서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사는 23살 김대용 야랭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머 모쪼아빠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곱창과 대창을 먹고 목소리에도 기름칠을 오지게 하고 왔기 때문에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유사 전남신으로 활동 중인 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든 올려줄 수 있는 목소리 가진 남자 0828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리머 김0828입니다. 트위치에서 종겜 싸우고 있고 공파 덕분에 긴장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요. 예. 캐릭터 조그만하신데 본인의 크기를 암시하시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참고로 실제 크기는 한 요 정도? 아, 작네. 조그만하네. 이빨 새끼들. 건전한 방송 중인 네, 스트리머 김제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트위치에서 36.5MHz FM 라디오랑 책방 진행하고 있는 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빙 녹음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노래 녹음하고 스트리밍하고 있는 캐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26살 민기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예요? 핑두 민기덕이라고 하죠. 왼쪽은 핑두고요. 오른쪽은 갈두입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왼쪽 젖꼭지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줘! 내보내줘! 자, 본격적인 콘텐츠 진행에 앞서서 이번 목전남 콘테스트의 진행 방향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서 추첨을 통하여 본인이 연기할 대본을 받게 됩니다. 연기는 사극, 판타지, 로맨스, 공포 총 4가지의 장르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후 2인조 추첨을 통하여 팀을 만들고 각자의 팀의 대본을 받게 되며 서로의 연기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인이지만 평가는 각자 개인별로 진행되며 모든 조가 연기를 끝마친 뒤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개개인별 점수를 계산하여 순위 발표와 상금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끝나나요? 순서! 네, 순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순서가 이제 봉팔님, 봉팔! 님, 해스님, 노인님, 봉팔이파님, 민기동님, 야림님, 우예님, 오짜파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하라 우라님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전남 콘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팔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혹시 자신 있으신 장르 있으세요? 김봉팔님? 저는 뭐 다 자신 있습니다. 오, 자신감 뭐야? 크기도 자신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사줄 테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아주라. 어? 만약 내 말을 어기면 그땐 내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나도 몰라.
자, 근데... 궁금하겠습니다. 몰입을 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는데 뭐든 할 수 있는 그 선이 어디까지죠? 섹시야! 자, 이거 뭐 처음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 대본을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것도 소화하지만은 또 애드립이 좀 들어가서 좀 일기 하는 것도 어떤 추가적인 점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맞네. 네가 원하면 뭐든 하게 해줄게. 섹스까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딱 쳤었으면은 그거 됐지. 약간 애드립이 좀 아쉽다. 저 조모래기들 금방 해치고 뒤따라갈게. 보니까 멈춰 도망쳐. 내가 이 낯선 숲에서도 마왕님을 찾아낸 것처럼 마왕님이 어디 있든 꼭 다시 찾아갈게요. 어? 개... 어, 어디 갔어?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이 두 번째 이게 마왕님을 지켜줄 정도의 그 센 용사가 아니라 아니, 감옥 같은 느낌의 용사였어가지고 제 모습이 이런 거 어떡해? 아! 약간 세쇼마루를 지킨 자켓처럼 깝사는 조물애기, 조물애기 네, 울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딱 조언해주는 거잖아. 이건 진짜 부모님이야.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왕님 울지 마요! 너! 마왕님 울지 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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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잖아. 혼내야 된다고 진짜. 로맨스네. 와, 제로한테 하필이면 로맨스가 없네. 기가 막히게. 잠시만요. 이건 이거 맞아요? 자기야, 잘 잤어? 내보내줘, 내보내줘. 어제 열이 너무 많이 나더라. 자기가 아프다면서 나한테 텔레파시 보냈잖아. 어디갔어? 야, 내보내줘! 내보내줘! 아, 일단은 저는 같은 동성으로서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본을 받자마자 내가 역겨운 만큼 점수를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역겹다는 건 그만큼 잘했다는 거야. 그래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예. 남자친구 연기로서 굉장히 만점에 가깝지만 살짝 응용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총점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공포네. 연대리 자신 있으십니까? 캐스님? 어우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다고 하시니까 팁을 몰래 하나 드릴게요. 공포를 느끼고 싶으면은 앞에 저기 보이죠? 네. 가운데 심사위원 보여요? 어, 앞에 눈 앞에 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에 맞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가 빨리 죽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 야, 왜 울어?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뻐? 응? 살려달라고? 대세 전환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드러운 미소년 사이코패스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살짝 사이코틱한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살짝 아쉬워. 지금은 뭔가 좀 완벽하게 미소년. 쿠쿠로 빙뽕. 그렇지 누구야? 쿠쿠로 빙뽕 좋아. 한 방에 보내준다니까. 그 인명. 굉장히 잘하네.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아쉬운 게 있어요. 앞에 말한 그 의견은 되게 다 공감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밝은 미소년 사이코처럼 가다가 살려달라고? 태세 전환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 약간 그런 갯모의 같은 느낌. 그러네. 태세 전환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줄여요. 아. 난 어른이 되면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엘프의 숲에 들어가 정령과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늙은 용을 찾아가 어떤 삶을 살았나 물어보는 거지.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지 않아? 어때? 너도 이 여행 같이 안 갈래? 와 근데 애니메이션 목소리 같다 진짜. 오! 저 협곡에 있는 그 이즈리얼 같아가지고 만큼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액센트가 좀 더 강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막 맞아. 세계를 맞아. 여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막 더 들떠서 난 여기도 갈 거야 근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좀 나는, 설득하는 느낌이 더 있었어. 이거를 그 몰입한 목소리는 완벽한데 약간 그게 살짝 부족한 느낌. 아무튼 굉장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자신 있는 뭐 장르 있으세요? 저는 다 상관없습니다.
그 죄송한데 루아님 씨 한 번만 눌러주세요. 씨요? 아 오케이. 네 됐어요 됐어요. 어 되게 피고 하다가 거기에 무서운 사람 같았어요. 아 맞네 맞네. 나의 나비여, 나를 두고 다른 꽃을 찾아 훌훌 떠나간 나의 나비여, 그대가 잠들고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온다면 나는 다시 피어나겠지. 진한 나비 자국 하나 남긴 채로 다시 피어나겠지. 오, 와, 오. 이게 주인공이라면 나의 나비여 이렇게 부드럽게 할 것은 나의 나비여. 약간 그치? 악당 나쁜 맞아. 캐릭터인데 그냥 비뚤어진 사랑으로 여주인공 대하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난 이색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오, 나의 나비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비여, 나의 나비여, 나의 나비여. 저기요. 네, 아, 네, 나 지고. 아예 아 멋있어가지고 나의 나비 나의 나비 나의 나비요 나의 나비요. 시발 공포. 이름을 아무거나 넣어주시죠. 뭐 여자친구 이름이라든가. 제 이름 넣어주세요. 아 아니요 제 이름 넣어주세요. 전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상일까? 휴에서 환영을 보는 걸까? 이거 잘해 이부 잘해. 가짜라도 좋아. 차라리 시체라도 갖고 있을걸? 아, 어디에 묻었는지 이 소리 대체죠 근데 이거?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있는 걸 보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까? 제가 나빴네요.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있어서 제가 죽었네요. 이런 대본이었군요. 저 역적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의자 끼익끼익 소리는 네네. 일부러 내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연출입니다. 예. 와, 나 저 그 끼익끼익 소리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지는 거야. 아. 이거를 근데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 몰입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저 뭐야 저 누구 기억하여. 공포다 씨발. 아 네가 안 불렀잖아 들어가.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뭐 자신 있는 장르. 뭐 자신이야 다 있죠.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예은씨. 아이씨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돼요. 필멸자에게는 필멸자의 삶이, 불멸자에겐 불멸자의 삶이 있는 법이거늘 영생을 얻는다고 한들 마냥 좋을 것만 같아? 아니야 바보야. 네 가족과 친구들 연인이 너만 두고 늙어간다고 생각해봐. 진짜 슬프다고. 아무것도 몰라주고 바보. 썼나 박하나 멍청이. 아씨 나 이거 마이크 끊겨졌네. 아 저 미친새끼세요 씨. 진짜 똥이네요. 아 저는 오히려 색달랐습니다. 모데카이죠 이런 굵직한 목소리로 필멸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나도 미친다고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다음에 어떻게 갈지 오히려 궁금했어요. 아 맞아 맞아 그것도 그래. 보통 이제 이런 절대자 중에 이 세계로 가면은 꼭 도움을 주는 여신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신 종류 중에서 이제 철없고 좀 찐따 같은 여신 캐릭터가 주인공에게 찡찡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코노스바의 그 잉여신 있잖아요. 그거 살린 거예요. 어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민폐 여신. 아, 막 무슨 낯짝으로 보자 그러나 싶어서 왔더니 뭐? 재결합하자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찢었는지 벌써 까먹었냐 이 개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까먹었냐 밥은먹자기 새끼야 씨발 개씨발 저기 씨발. 죄송한데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캐나다 공항 도둑이에요? 아 전 남편이라고 하길래 이제 여자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워 했다가 아, 마지막에 이제 과몰입하셔가지고 이제 막 욕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과몰입파님이라면 저 대본을 더 역겹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맞아 맞아. 이 정도밖에 아, 역겹지 않다는 점이 아, 좀 실망스럽네요. 아, 더 역겨울 수 있었는데. 부다 대단해라.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요. 진짜 씨. 저 걸어오는 거 봐. 안녕하십니까 적국지입니다. 오케이. 자신 장르.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사극. 사극에 중지랑 크로스를 한다고요? 뭐야. 잘못 나온 거 같은데. 슬프입니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안 주셔도 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 이러고 안 주셔도 돼. 아 괜찮습니다. 아 안 주셔도 돼. 아이씨 씨발 이거 왜 주는 거야. 아이 진짜. 아니 우리만이면 왜 자꾸 나한테 연만 주실까? 어? 아이씨 처음에는 호박엿, 그다음에 고구마엿, 그제는 곡수수엿이었지. 어? 아 오늘은 또 무슨 엿수실엿? 아 아이고 아이 마님. 아이 돌쇠 찾으셨습니까요? 아유 야 준준아이까 크로스하시다. 아이 저거 쌍유시 아닌가? 어? 마님이 내게 쌍버큐를 주셨어. 오 이것은 진짜 엿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엿 먹은 사람이다. 애드립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워킹까지 사용하셨어. 아주 훌륭해. 아니 이렇게 어려운 대본을 이렇게 역시 역시 진정한 연기는 젖꼭지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젖꼭지를 보세요. 나의 젖꼭지. 나의 젖꼭지요. 아 좋습니다. 다음 거. 옛날에 윗분 심기 거슬렸다고 몇십 명쯤 뭐 그 치워버리기도 했잖소. 그 시발 역사가 존나게 긴데 이제 와서 인권 운운하면 니들 꼴리는 대로 만든 법으로 벌주는 거 위선인 거 알아 이 자식들아. 남들 머리 꼬대기야 올라 앉아서 범죄자니 뭐니 나는 찍은 이가 재밌냐고요 매세려. 와! 오! 본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진짜? 고맙습니다. 와 도끼 던지는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나 움찔했다니까. 다른 분들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는 게 연기라는 게 이제 성우틱한 이제 애니메이션틱한 연기가 있고 이 실제 연기가 있는데 이분은 뭔가 조금 그 애니 극본보다는 영화에 가까운 연기를 하지 않았나. 맞아. 아주 이색적이었어요. 너무 완벽했는데 추임새로 들어간 요게 살짝만 줄었으면 조금 더 괜찮 담백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아주 훌륭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여운이 남네요 운야.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내림님 뭐 자신 있는 거 있으세요? 저 처음에는 공포하고 싶어요. 호러. 오 공포하고 싶으세요? 잠깐만 4번. 어 로맨스인데요.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 자식보다 내가 먼저 좋아했단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했단 말이야. 내가 계속 동생으로 남아있으면 너 끝까지 날 남자로 안 볼 거잖아. 뭔가 덤덤하게 단박하게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약간 연기를 잘하신 분이 제대로 한 느낌. 네가 다른 남자 아내가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럴 바에 차라리 나도 죽는 게 나아.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속을 갈라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사랑. 그렇게 경멸하는 표정으로 뒷걸음치지 마. 네 다리 분출해버리고 싶어지니까. 오야 진짜 무섭다. 오 이거 빌드업인가요? 이거 누나 말 놓게 한 다음에 다리 분질러버리기. 누나 나 대용이라 불러줘. 다리 분질러버리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분의 연기 킬링 포인트는 속을 갈라서 보여주고 싶다는 대사를 할 때였어요. 아 저도요. 어 약간 저도요. 그때 진짜 약간 광기에 차면서 진짜 배가 갈라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느낌? 제 가슴 쥐어 뜯으면서 했습니다. 캠도 켜져 있지만 진짜 다 보이면서 했습니다. 어? 어? 가슴을 뜯었다면 저 꼭지도 보입니까? 아. 자 판타지 5번으로 갑니다. 할 수 있죠? 아니 저기 본인 닉네임을 넣어야 되잖아. 이거 저분 준비하신 동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몸의 이름은 이그니스 바나나. 다음 이그니스 악녀 빨리 해. 이그니스 악녀. 이그니스 악녀. 이그니스 악녀. 이 몸의 이름은 이그니스. 엘프도 아니고 고정 닌겐이라는 불러내다니. 니 녀석 제법 정령사로서 소질이 있나 보군. 야래 야래 너처럼 흥미로운 놈을 만난 건 500년 만일지랄지. 그러니 미천한 닌겐에게 자비를 베풀어 기꺼이 계약하도록 할까? 이거는 굉장히 인싸한테 대본 주면서 억지로 읽게 한 느낌이 좀... 어? 맞아!
그 인싸인데 저음으로 그냥 쭉 진행해도 맞아.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나는 그거 같았어. 광고에서 나온 나레이션 없지 않았어 되게? 약간 자연인 같은 느낌. 윤도현 씨 나레이션. 승희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승인이 만든 고등어 짱돌찌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와!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돼.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라. 내 옆에서만 울기로. 내가 없을 때 울면 또 위로해줄 수가 없잖아. 하나하나 끝까지 다 들으며 네 눈물 닦아주고 싶어. 그럴 수 있게 허락해줄래? 와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방송 중이라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악녀 캐릭터를 비쳤거든요. 근데 악녀 캐릭터가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주 기괴했어요. 그냥 뭔가 스킬을 씹어먹는 타고남. 맞아, 목소리가 맞아. 굉장히 세시네 이거는.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총님. 네. 잘 자요. 나이에 잘 자요. 나이에 잘 자요. 오케이. 자신 장르 네. 있으십니까? 로맨스 괜찮으세요? 아 네. 저 로맨스 좋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도요. 저기요. 님들 뭐 하세요? 로맨스. 로맨스 5번이요. 뭐 하세요? 5번이요? 알겠습니다. 로맨스 최고다. 몇 시쯤 집에 들어갈 거냐고? 아마 내일 이 시간쯤? 아, 방금 종일이라고 말했잖아. 그건 24시간 너랑 함께 있겠다는 뜻이야. 사랑해 자기야. 와 미쳤다. 마지막 뭐냐고. 진짜 뭐냐고. 굉장히 완벽하다. 목소리가 진짜 그냥 사기네. 목소리가 씨발 사기네. 모자님 잘 자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재워드려요? 야 후라이팬 가져와봐. 후라이팬 가져와봐. 야 재워드릴게. 안돼 그거 좋아. 초홍아 좋은 꿈 꿔. 어디가 이분들의 일단 심사평을 믿지 마세요. 이분들은 심사가 아니야 일단. 그 목소리랑 연기랑 다 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주 훌륭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내맘치고 목소리가 저랬으면 진짜. 저기요 캐릭터라도 오, 바꾸고 씨발 네. 말씀하시던가. 아니 씨발 내 남자친구였으면 너무 좋겠네. 자자. 예은아 잘 자면 그거 너무 명언 없잖아 오빠. 아니 내가 다시 해줄게. 예은아 쳐자 좀.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판타지가 원래 좀 자신 있는데. 뭐, 그저 이게 판타지가 나왔어. 비별자에게는 비별자의 삶이. 아, 비별자. 아, 우리 저거 비별자야. 박하나. 영생을 얻는다고 한들, 마냥 좋을 것만 같으냐. 네 가족과 친구들. 연이 너만 두고 늙어간다고 생각해봐라. 너는 영원한 고독에 갇혀 후회만 안고 살아가게 될 거다. 목소리랑 이 대본이랑 가장 잘 어울렸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맞아. 근데 맞아. 그만큼 맞아. 조금 더 튀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 정도. 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오히려 너무 잘 어울리니까 살짝 애드립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아쉬웠던 그런 거 있었습니다. 맞아. 와 기가 막히다. 기깔나네. 악녀랑 마나라님은 아 이분은 진짜 너무 임팩트 셌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 민기동님. 나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는 다들 좋으시잖아. 다들 좋은데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지 멋있게도 낼 줄 알고 무섭게도 낼 줄 알고 이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 각자의 1, 2, 3등 하면 되나요?
저는 민기덕님, 그 다음에 2위가 로이님, 그리고 3위가 의예님. 왜냐면은 연기를 떠나서 그 밸런스가 있잖아요. 다른 게 떨어져도 그 하나가 확 높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들어가지고. 왜냐면 로이님도 연기력으로만 따지면 가장 앞살. 저는 오히려 목소리는 저는 야릭님이 전 좋았어요. 2등이 로이하고 모짜님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모짜님이 아쉬웠던 점이 멋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뭔가 좀 다양하게 못 봐서 좀 아쉬웠다. 그치, 그래서 맞지. 로이가 저도 로이 2등 로이인 것 같아. 2등 로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나도 바꿨거든. 나도 중간에 바꿨거든. 언니 말하기 전에. 나 로이 오빠 2등, 그리고 나는 야릭님 3등. 나도. 결국 2등, 1, 2등은 다 똑같네요. 네. 그쵸. 1, 2등은 다 똑같고, 그 이제 3등만 좀 다르고. 여러분 투표! 1등 김봉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 김봉팔, 2등은 민기덕님, 3등이 모짜 아빠. 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평가와 그리고 시청자 투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10분 여유있는 연기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2인 조를 뽑을 건데 혹시 5명만 선착순으로 무대에 나가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선착순! 이렇게 해서 사자리 타게 해서 2인조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요 아나가 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요 생각해